안녕하세요. 이번 피니쉬부터 충남 천안 총판을 맡게 된문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출시하게 된 E2ID에 대해 소비자분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자동차 내연기관의 연료 인하 손실을 최대한 줄여 100%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제품입니다. 본 기술은 복합 변조 주파수를 이용하여 진동 패턴을 각인시켜 주변에 쌓인 정전기를 제거하여 전기적, 물리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형성된 진동 패턴을 지속적인 공진 또는 공면 기주기에 증폭된 진폭에 의해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기존 제품들과 호환 가능하며 그 어떤 제품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신개념 장치인 저희 E2ID를 느껴보시면 신세계를 보시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상담 주세요. 마지막으로 충남점을 대표하는 문 실장이었습니다. 나아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려고 갭스를 많이 밟았지만 네. 저는 그 들어가는 힘보다 조금밖에 안 밟으니까 네 1차선 들어가야 돼요. 막 굴러가니까 오히려 브레이크에 발이 빨리 올라가잖아요. 사장이 맨날 이렇게 습관 안 했었단 말이에요. 운전 습관이 바뀌는 거 차가 잘 나가니까 더 내려가서 더 할게요. 아 전에 영상이 안 찍혔네요. 네, 하여튼 뭐 사장님이 산 증인이에요. 라파 플러스온 먼저 하고 효과 보시고 무동력 터보 하고 효과 보시고 그 다음에 라파 2도 했죠? 2 했나요? 2가 뭐죠? 에어클리너 통 위에 붙인 거 길쭉한 거 아 그건 아직 안 했어요. 그건 안 했어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고스 들어갔어요. 네네. 원래는 2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차가 바뀌냐면 고속주행 딱 하잖아요? 네. 차가 이렇게 바뀌어요. 노면하고 타이어가 딱 붙은 느낌이 나요. 무슨 말이냐면 쫙 깔려서 가요. 네. 세단 차 타는 거잖아요. 1600cc인데 마치 한 4000cc 타는 것처럼 쫙 깔려서 가요. 근데 그거 경험 안 하고 지금 고스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상관없어요. 뭘 하든. 나중에 라파트도 하고 싶으면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권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사장님이 전화 주셔갖고 뭐 해달라 그랬지 제가 권한 적 없죠. 네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간혹 오해를 하세요. 오시게 되면 내가 막 뭐 돈 조금 더 벌려고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는지 안 그래요, 저희. 사장님도 그랬잖아요. 그냥 그것만 하고 타보시죠. 그랬잖아요. 네네. 제가 뭐, 아, 이거 하면 좋긴 한데, 일단 이거부터 하세요. 그럼 그거 아까우시니까. 이해됩니다. 그랬잖아요. 네네. 다 이해시켜드렸고. 빼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고. 또 달고, 또 하고. 또 뭐 오늘 달겠다고 오신 거지? 제가, 아, 이거 하러 오세요. 전한 적 없죠? 네네. 없습니다, 저희. 네네, 맞습니다. 사장님 뿐만이 아니라, 그랬던 고객님들이 많아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약간 말씀드리면, 이 라파 시리즈나 무동력 이런 걸 하면서 경험을 하게 되면, 마약처럼, 네. 야, 또 닮으면 어떻게 틀려질까? 막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고스트 헤어도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사실은 가격도 부담스러운데. 네, 그래서.
그죠? 네, 어차피 뱉고 되기 전에 할인할 때 빨리빨리 해버려야지. 맞습니다. 네. 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거 했던 분들이, 네. 그, 사실은 뭐 영상 보고 와가지고, 아, 저는 납판만 해주세요. 이런 분도 무동력만 해주세요. 아, 해드려요. 아, 어떤 거 보니까 무동력 두 개만 달고 막 소리 지르시던데, 사장님 차하고 그 차하고 틀리죠. 그리고 사장님하고 구분하고 운전수가 틀리죠. 그리고 차 상태 틀리죠. 그분처럼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제가 장착을 합니다. 아, 이거, 이게, 왜 이게 니로냐고요. 힘쓰는 게 틀린데, 지금. 원래 이거 오르막이거든요. 저 뉴턴하자마자가 오르막으로 다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사장님 운전을 다 아주 그냥 부드럽게 하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네. 아니 제가 이거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제발 부탁인데요. 와서 장착하시고 효과 모르시겠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돈 안 받고 다 떼드려요. 더군다나 50일 동안 타보세요. 타보시고 효과 모르겠다. 단돈 만원도 장착 탈부착 비용도 안 받고 그냥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업체 있으면 자신있게 손들고 우리랑 똑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사업 바로 망할걸요? 그때 이제 스크류 다 떼고 이제 그거 추가 업그레이드 하면서 얘가 이제 1년 동안 스크류 다를 달고 있었던 경력이 있어서 이제 고속주행을 할 때 뭔가 좀 120에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부하가 좀 약간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한번 엑셀을 세게 밟고 나서 확 터지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없죠. 예, 박능지식 그대로 이제 나가더라고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슈가 이제 그렇죠. 예, 이제 학습하는 기간이랑 왜냐면 전에 스크류다를 1년 동안 달았던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 또 이제 엔진오일을 좀 갈아야 되는데 아직 안 갈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보스트에어는 처음에 느끼는 건 확실히 더 이제 엑셀이 더 가벼운데 그래도 이제 학습이 되면서 더 좋아진다. 예, 이제 스타트랑 이제 나중에 좀 그런 자, 게 더 그리고 사장님 예. 오늘 보스트웨어 장착하고 라파 멀티홀 300ml 두 병 사가실 거예요. 네네. 왜? 카센터 가서 갈 때 이제 가실 거란 말입니다. 네. 오일 갈 때가 됐죠. 제가 사장님이 그 갈고 나서 전화 안 오는지 오는지 전화 내기할래요? 사장님 이거 뭐예요? 이러면서 전화 온다니까. 아, 한번 내기하세요. 네네네. 제가 밥 사드릴게. 제가 네, 아니, 일부러 느끼고 전화 안 해도 내가 사드릴게. 네, 그래서 멀티홀도 그래서 오늘 네, 네. 그냥 님 어차피 올 갈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처음 어차피 이제 신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 제가 그런 말을 가끔 했거든요. 네. 저희한테 신뢰가 가기 시작하면 제가 물을 팔아도 네. 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네. 1년 반년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저 물을 팔 겁니다. 봐보세요. 네. 이게 진짜 말이 했던 게 그냥 다 되고 있어요. 야 이거,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근데 우리가 찾아간 것도 아니야. 사실 우리 기술 대표님이랑 예전부터 아던 지인이셨는데 네. 콜벳 동호회 카페에 회장님이세요. 회원수만 엄청난 회원수가 있는데다 말이에요. 그분이 좀 이따 지금 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좀 이따 오실 거예요. 아까 약하고 가지고 오실 거거든요. 아, 네, 오실 건데 시간 있으면 식사도 하고 이따 가셔도 되고 네. 그 뭐냐면 엑셀 띄고 가세요 지금? 빨간 불이잖아요. 그죠? 아주 잘하시네. 와 전부 그때는 한 이쯤 한 이쯤 이쯤에서부터 이제 엑셀 게 느껴지죠? 예, 들었는데 지금 계속 가요. 그럼 계속 가죠. 여러분 진짜 이거 대박입니다 진짜. 저번에도 이거 말씀드렸는데 진짜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다세요. 무조건 다시고 네. 와 진짜 트는 게 끝판왕 진짜 끝판왕. 네. 이거를 야 이거 그래서 이제 집에 변해? 가면서 네. 지금 이제 밟으면서 어떻게 변화가 지금 기대가 되고 지금 연비가 원래 이게 아껴 타도 24가 안 나왔는데 지금 일부러 안 밟은 거 아니잖아요. 네, 안 밟은. 저 이제 엑셀이 이제 워낙 부드럽게 조금만 밟아도 잘 나가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도 조금만 밟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20. 와 대박이네. 가속력이 바로 붙어요. 네. 조금만 밟았는데 네. 빨리 올라가 버려요. 네. 진짜 고스트에어. 그래서 고스트에어라고 이름 지은 거고요. 네. 야 귀신바람이다. 그래서 지은 거고요. 아 일단 고스트에어는 여기까지고 그 회장님이. 네. 회장직을 맡고 있으니 자동차에 뭐 좋다라는 거 뭐 개발품이 나오면 다 가지고 와요. 개발자들이. 근데 우리 거 이제 라파 하시고 다 단계별로 하셨어. 그다음 E2ID 하고 우리 매장에 거의 한 2, 3일 한 번씩 오세요. 이건 니들이 팔아야 된다. 야 난 이런 거 처음 봤다. 콜벳이
이거 사실인데요. 모든 차에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닌데 E2 ID를 두 개 달았어요. 네. 두 개 달고 지금 운행을 계속 하시는데 게이지가 옛날에는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고백이 차량이니까 게이지가 안 내려갔대요. 얼마 전인지 아십니까? 40%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위험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데 네네. 저희가 E2 ID를 팔면서 말씀드리는 건 최하 15% 20% 좋아집니다. 네. 그거보다 더 좋아진 차가 있어요. 네. 우리 기술 대표차 34%인가 좋아졌어요. 물론 두 개 달렸습니다. 3,500cc다 보니까. 근데 이런 뭐 2000cc 미만까지는 그거 하나만 해도 최하 연비가 15%에서 20% 좋아져요. 우리 거 다른 상태에서 해도. 근데 이건 있어요. 우리 그 코란도 스포츠 460% 세팅한 차 있죠. 있어요. 막 라퍼 플러스 대용량만 40개 넘게 달고 부하 안 걸리고 한 차가 그분이 이제 천안 총판 오픈한 거거든요. 그 차에 달았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연비가 조금 좋아지지 많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거로 끌어올릴 만큼 다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달아도 좋아진 건 맞고 운전도 더 편해진 거 다 맞고 한데 연비가 15% 20% 좋아지진 않았어요. 여기서부터는요. 그게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걸로 해서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 있으면 그 좋아지는 폭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아예 그냥 민자차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뭐 차 운전한다 E2ID 하나 갖다가 딱 달고 500km만 타보게 하세요. 15%에서 20% 좋아집니다. 최하. 자, 어느 업체에서는 우리 거 이렇게 달면 20% 보장합니다. 안 나오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연비를 10%만 좋아지게 해도 이거 엄청난 그럼요. 일이에요. 근데 원래 이게 21에서 많이나 22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진짜 신기하게 24로 나와버리고 그리고 이제 신기한 거는 출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연비가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건데 라파가 신기한 거는 출력이 좋아지면서 연비가 같이 좋아지니까 자,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출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엑셀을 덜 밟아도 나가니까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장님이 착각하시는 건 출력이 좋아지면 연비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출력이 좋아진 만큼 엑셀을 기존보다 덜 밟아도 차가 힘을 쓰다 보니까 그게 출력이 좋아져서 연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파 플러스 1 무동력 터보 회오리 그리고 라파 플러스 2 그리고 또 고스트예요. 우리 제품을 판매하는 걸 갖다가 달면 달수록 변화값들을 고객님들이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에서 올리면 이거 보고 또 전화 옵니다. 라파 플러스 2 그거 진짜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요. 보세요. 다세요. 그분이 저랑 뭐 짜고 치는 곳이더라고 일부러 시간 내가지고 저 멀리서 일도 바쁘신데 여기 와갖고 예약하고 오시겠습니까? 전 있는 대로 말씀드려요. 제 성격상 거짓말을 하면 저는 표시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걸 싫어해요. 할 수도 없고 성격상. 제가 말씀드린 거 안 틀려진 거 있습니까? 네. 아니, 문의 전화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네, 그렇죠. 문의 전화 하고 이제 또 다른 데도 전화해보고.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문의 전화 그만하시고 그냥 달아보세요. 달아보시고 저는 협찬 받은 것도 아니고 네. 오늘 네 번째 방문을 했는데 네. 대표님 이제 바쁘어지실 거니까 문의 전화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달러 오십시오. 정말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진짜. 단 예약은 하고. 네, 예약은 하고 전화 네, 주시고. 기다리셔야 오시고. 됩니까? 네. 이거 해야 돼요. 네, 사장님 진짜 대박 나시고 저도 이제 고스트예요. 네. 아 이거 진짜 마지막 어떻게 좀 더 좋아졌으면 했는데 진짜 역시. 그럼 값어치 하죠. 네네네.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월토일 이제 그거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사장님 전화 하나 안 하나 저랑 내기한 거예요. 네. 월토일 넣고 또 타시다가 원래 가는 키로수에 또 엔진을 체크해서 딱 보세요. 똑같아질 겁니다. 기가 막혀요, 정말. 이게 제가 팔고 나서, 야, 이 개 사겠구나 하고, 반품이 들어오면 말 안 하겠는데. 그렇죠. 아, 저희 반품이 없다니까요. 아, 못 느끼시면 지금 저희가 다 못 느끼신 분 있으면, 1년이 되면 전화 주세요. 제가 반품해 드릴 테니까. 니로 이 차량이 진짜 엑셀이 너무 뻣뻣해서, 무슨 배달이었지? 예, 있어요. 그것도 예, 있어요. 예, 그것도 했는데, 진짜. 발목 얹어놓기만 했는데, 진짜. 너무 아, 하여튼 뭐 사장님 오늘 또 즐거운 인터뷰가 됐고요. 뭐 이 네. 생생한 리뷰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무튼 결론은 네. 여러분들 문의 전화 그만하시고 네. 네, 달러 오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